달라 보이네요. 와. 네. 아까 우리가 용접공 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끄러운 데서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목청을 높이다 보니까 훈련이 된 건지 아니면 버스 안에서 판매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뭐 이 칸에서만 그 팔기 아니고 저쪽 칸까지 다 들려야 되니까 와. 입을 문으로 말씀드리 그거를 해서 이렇게 아니 별도로 훈련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네 아니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고향이 가구도이기 때문에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파도와 함께 그래, 이렇게 그렇죠. 어울리면서 아, 네. 파도를 뚫고 나가는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소리가 개발되고. 네. 어쨌든 오늘 조용갑 씨가 배짱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 살아온 스토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더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난한 섬 소녀에서 동양의 파바로티가 됐습니다. 네. 팔자 타령 그만 배짱이 인생을 바꾼다. 조용갑 성악가의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하면은 고향이 가구도고요. 이 가구도란 섬에는 한전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90년대에 들어왔고요. 그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하셨고 할아버지도 이제 점점 힘드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바로 빚이라는 재산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이제 힘이 드시니까 술을 많이 드셨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도 저희 아버지시고 또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기억이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이 감독님은 어떻게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참 저를 영화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분이었고 오늘 영화 감독이 됐는데 아버지 때문에 영화 감독이 됐고 술 좋아하시는 것도 그 시대 때 아버지 같고 엄마한테 원수인 것도 네, 예. 그 시대 아버지의 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닥터계의 또 꽃미남으로 또 유명하신 홍성호 박사님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신 내과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팔남매를 전부 의사를 시키게 되려고 욕심을 내셨던 분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장호 감독님 같이 유명한 감독이 되려고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회초리로 다스리고 엄포 놓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지금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요. 네. 우리 아버님한테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술 많이 드시고 술 드시면은 이렇게 정말 멋있는 분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군으로 바뀌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구도에 지금 제가 유명하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가 더 유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구도에서 사고 치면 다 아버지가 사고 치셨고 소리하고 싸움 나신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집에 돌아오시면 그냥 주무시면 괜찮은데 안 주무시고 그냥 애들 다 깨워 야 이 안 일어나 이 녀석아 하면서 깨워가지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꾸 노래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노래를 하면은 나비야 나비야 뭐 이런 노래 시키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신라의 달밤 뭐 발길을 돌리려고 두만강 푸른 물에 막 이런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막 장단을 치시면서 이렇게 우시다가 갑자기 노래 끊어지면 주먹이 날라고 막 이런 이랬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래를 하도 시키고 또 막 노래 안 하면 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참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프로복서 권투 선수. 네. 아이고. 아버지한테 주먹 날라오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맷집도 생기고 맞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프로복서 권투 선수도 됐고 노래를 하도 시켜가지고 또